요구하신 박순태 회장님의 가짜 치매 진단서입니다. 너네! 넌! 됐네요. 이 정도라면 회장님 중증 치매 환자로 몰아서 김남준 대표 회장까지 올릴 수 있겠어요. 김남준 대표가 박순태 회장님 손주라는 가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준비됐죠? 예. 이런 씹어 먹어도 모자랄 것들 같으려고 너희들이 이 박순태 오라구를 하늘나라에 쳐놓으려고 지금 장난질 하고 있는 거예요? 너네 이게 너도 하늘이 무섭지 않니? 회장님. 수호야. 할아버지. 죄송합니다. 너무 늦어서. 아니다. 고맙다, 손주야. 이제야 내 종소를 안아보는구나. 응? 어떻게 된 겁니까? 김남준 대표! 회장님 종손 아닙니까? 회장님 치매도 가짜입니까? 연락했어? 저기 와요! 자, 이쪽에, 이쪽. 정말? 아닙니다. 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놈의 새끼! 야, 너네 감히 끝까지 거짓 고변을 할 거네? 모두라고 섰네. 이 납치범 사기꾼, 이 새끼를 당장 잡아가지 않고 이봐. 내는 치매가 아니야! 이 모든 게 조혜라 관장과 김남준 대표가 조작하고 꾸민 짓입니다. 이것들이 나를 협박해서 갖춰도 들은 거야! 어? 내래 진짜 종소는 여기 서 있는 이 이수호 본부장이라고! 야, 내래 35년간 잃어버렸던 내 손수건! 이 총소를 내가 이제 찾은 거라고!